누르는 순간 원더풀 피플로 짜릿한 변신이 시작된다.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더풀. 주문이 시작된 순간 주방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정성껏 조리하고 안전하게 포장하고 맛있는 음식이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주문이 시작된 순간 다른 한쪽도 바빠집니다. 원더풀 피플에게 전달될 제로 웨이스트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내가 모은 플라스틱이 굿즈가 되어 다시 돌아오는 짜릿한 체험.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더풀 캠페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제 배달 음식은 일상적 식사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편리함과 안전함은 얻었지만 그 이면엔 이런 감정이 함께 배달됩니다. 한국 코카콜라와 요기요는 잘못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WWF 테라사이클과 함께 자원순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주문한 음료 페트병이 리사이클되어 의료진과 소상공인을 위한 페이스 실드가 되고 배달용기가 라벨 제거기 콕따로 다시 태어나고 깨끗이 모은 플라스틱이 트렌디한 캠핑박스로 변할 수 있다면 즐겁지 않나요? 지금 세상은 원더풀 피플이 필요합니다. 코카콜라 공식 앱 코크플레이와 배달앱 요기요에서 2021년 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운영됩니다. 원더풀 피플로 선정되면 집으로 제로 웨이스트 박스가 배송됩니다. 이 박스에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나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한 후 넣어주세요. 여기서 잠깐! 원더풀 피플을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다 마신 페트병과 배달용기를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궈서 말려주세요. 두 번째로, 라벨이나 비닐은 분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플라스틱만 구분해서 박스에 넣어주세요. 페트병은 압착 후 뚜껑을 닫아서 버리면 더 많이 담을 수 있겠죠? 가득 채운 박스는 QR코드로 회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거된 플라스틱은 100% 재활용되어 원더풀 피플을 위한 원더풀한 선물로 탄생됩니다. We are wonderful! 지금 원더풀 피플이 되어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일상이 된 배달 음식. 맛있게 먹고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원더풀 루틴을 만들어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2021년 새로운 미션입니다. 고마워요, 원더풀 피플!